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위기 상황에 재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비상 경영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도도부입니다. 네, 재계가 현 시점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네,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요 그룹들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15일간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술 초격차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견제해온 기술적 우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 사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영전략회의에서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재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주요 임원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경제 사회적 가치를 아울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다시 구성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LG그룹도 앞서 지난달 말부터 구광무 회장 주재로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계열사들의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다음 달부터 해외 법인장 회의를 통해 권역별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 가지 그 경제 리스크가 지금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오일 쇼크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 뭐 이런 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긴축 문제도 맞물려가면서 수출 수요도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업들은 이제 재산성 압박에 상당히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극복의 첫 단추는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빠른 전략 마련일 겁니다. 3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재계의 비상 대응 시기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